것처럼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볼이 빠져나옵니다. 걷어내는 김민혁. 상대 수비가 앞잡이 꼈어요. 문선민이 끌어냅니다. 자, 문선민 라인 맞춰서 호사 빠져서 호사 왼쪽으로 슛 벗어났습니다.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만 좋은 기회를 놓치는 전북입니다. 저 끝까지 플레이가 이어지긴 했지만 문선민의 패스타임이 좀 한 박자 늦는 그런 감이 있었는데 네. 호사 선수가 빠져나간 동작에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. 이 상황에서 일단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. 하지만 그 문선민이 끌어내는 그 상황에서의 서울의 패스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. 문선민 선수도 뭐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들어와서 안쪽이 플레이를 잘 가져가는 선수니까 네. 문선민이나 로페즈에 대한 경계를 서울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야 돼요. 자, 맞았어요. 문선민 첫 터치 잡았고 문선민 열렸어요. 문선민 골! 추가골이 나오는 전북입니다. 전반에만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북 두 번째 골의 주인공 로페즈 2대0 앞서는 전북입니다. 공방에서 직선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왔고 포스트 터치도 문선민이 굉장히 잘해놓은 이후에 욕심부리지 않고 들어오는 로페즈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2대0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. 팀의 두 번째 골 로페즈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로페즈 자신의 리그 8호 골 자 문선민과 합작품으로 만들어냈는데요. 문선민과 로페즈 전북의 공격에 가장 중요한 선수인데 아 이 패스가 기가 막히게 빠졌는데 일단 김주성과 네. 동일선상 쪽에서 문선민이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이것도 뭐 욕심부리지 않고 들어오는 로페즈에게 로페즈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. 올 때만큼 들어갔습니다. 이게 이거 놓쳤더라면 로페즈 너무나 아쉬울 뻔했는데요. 자 골대 맞고 득점 성공시키는 로페즈 그리고 오늘 선수들의 어떤 그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통해서 단합하는 모습, 원팀의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은 전북이네요. 오늘 뭐 마치 예상을 했다고 그럴까요? 네. 지금 뭐 하나가 아닌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약속된 셀레브레이션을 좀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서울로서도 좀 두 번째 실점도 아쉬운 부분이 측면 윙어들을 지금 다 문선민이나 로페즈를 완전히 놓쳤으니까 실점 장면에서 일단 빨리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일단 어드밴티지를 줬고요. 자, 전반에만 전북이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 서울로서는 글쎄요. 조금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렵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